오케이, 가자. 오자. 오마케는 플레이어만 즐기는 거예요? 원래 오마케가 그런 거지 뭐. 여긴 넘길게요, 쭉. 으잉. 일시체는 뭐지? 아, 대장이다. 대장씨! 대장씨! 어, 잘했어! 걱정하지 마. 이 녀석은 불사야. 미안하지만 난 귀신도 좀비도 유령도 아니다만. 뭐 그렇지. 아, 난 잔다. 진행을 살해당해서 해야 해. 피를 빨려도 불만이 없으시겠죠? 일단 묻자. 네가 뱀파이어냐? 맞아요. 제가 뱀파이어입니다. 어젯밤에 여자를 덮친 건? 저예요. 거짓말은 그 정도로 해도. 너와 처음 만난 건 아침, 이미 해가 떠 있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부엌 너머의 방에 난잡하게 숨겨져 있던 일기의 뒷부분. 그것에 의하면 완전히 뱀파이어의 피를 이어받는 건 한쪽 분. 네 여동생이지.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젯밤 그녀를 덮쳐 피를 빤건 나야. 이 시스콘 녀석이 삼켜질 거다. 마을 사람들이나 아버지를 덮친 것도 나야. 전부 이봐, 내가 시스콘. 했어. 레이첼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이봐, 시스콘. 묻지 않은 것까지 대답하지 말라고, 이 시스콘아. 익숙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댄 게 아니야. 에피. 싫어. 이렇게 커다랗고 슬픈 거 싫어. 그럼 이대로 거짓말에 삼켜져서 가라앉아가는 걸넌 지켜볼 셈이냐? 그것도 싫어. 둘다 싫어. 네가 해야 해. 너밖에 할수 없는 일이야. 나도 거짓말쟁이니까. 이제 두번 다시 거짓말 따윈 못하도록 다 먹어치워버려. 간다, 시스콘. 트리플 나이브! 오우, 역시 얘네 쎄. 오우, 오, 4연속. 우와, 좋았어. 트리플 라이프. 트리플 라이프가 제일 쎄것 같지?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얘는 그래도 똑같은 적이라도 일단은 4연속으로 일단은 공격을 하다 보니. 너무 강하다. 다음에 너무 강하다. 벌써 체력이 1000밖에 안 돼. 나이프 나 너무 쉽다. 하, 레벨 올렸다. 전부 먹어줄게. 레이첼. 그렇구나. 아버지는 계속 비밀로 하셨던 거구나. 뱀파이어는 동물의 피로도 조금은 괜찮은 건가? 아,
나한테도 조금은 인간의 피가 흐르니까. 레이첼, 어젯밤에 사람을 덮친 거야? 어? 어젯밤은 자고 있었어. 어라? 나 자고 있었지. 그렇구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 늑대가 마을에 들어온 걸 거야. 레이첼도 조심해야지. 오빠. 아니, 미안해. 목을 졸라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마을 사람은 그 사건 이후로 모두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마을 주변 동물들도 다 사냥해버렸다. 내 피만으론 해결할 수가 없다. 남은 것도 더 이상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 여행자인가? 밤에 그만 졸고 말았다. 레이첼이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발견한 것은 자고 있는 레이첼과 사람의 언제부터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었죠? 뭐, 잠정이라고 속이고 얘기를 들었을 때쯤부터. 그리고 넌 거짓말할 때 미소 짓는 게 습관이더군. 그런 습관은 조심하는 게 좋아. 당신도 지금이 자연스럽고 멋지네요. 뭐, 그것도 나름 지치는 일이니까. 그리고 남자한테 그런 말 들어도 기분 나빠. 그것보다 바로 보이는 곳에 자리를 놓아두었다는 건, 너는. 그렇네요. 어쩌면 누군가가 멈춰주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저 자기 만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규칙에 따를 수 없었기에 아버지도 저도 레이첼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꼴을 보면 그 규칙에 옳았던 거네요. 제대로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 마을도 정말로 텅 비어버리게 되는군요. 그러고 보니 또 피투성이신 것 같은데, 제 옷이라도 괜찮다면 빌려드릴까요? 아니, 그 녀석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을을 나가고 싶어 말이야. 도와주러 갔더니 갑자기 때렸어! 대장신은 쓰러졌고! 뭐야! 정말 무서웠는데 대체 뭐야! 게다가 쿠키에게도 레빈이 해줬는데 거짓말이었잖아! 라고 하던데 무슨 말이야? 글쎄, 무슨 소릴까? 슬슬 가자. 졸려. 또그길 걸어야 돼? 싫으면 여기다 두고 가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안녕히 가세요. 저기, 업어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한다. 가위. 가위! 라이트.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죠? 이야. 아, 귀엽다. 레오랑 에피. 와, 이렇게 해서 라이트 시리즈 1을 오늘 끝냈네요. 브레트와 닐. 야, 얘네들 진짜 잘생겼더라. 아, 그리고 BGM이 참 좋네요. 나 이런 BGM 되게 좋아하는데. 캐롤, 레비스, 그 다음에 로잘리, 키스와 레이첼. 아, 레이첼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레이첼이랑 좀 더 이야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 저거 메모 아니다, 책 일기장이랑 사진이구나 저거. Thank you for playing. 어? 있지. 다음에는 어디가? 그렇군. 걷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이 좋겠어. 잔뜩 놀 수 있는 곳이 좋아. 재밌는 곳. 놀이공원 같은데는 안 갈 거야 절대로. 레오, 내가 말이야, 더 머리가 좋아지면 레오의 거짓말도 먹어줄게. 먼저 글자를 읽게 되기만 읽게 되면 말해라. 왜 그렇게 즐거운 거야? 졌구만 레오가. 결국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지다니. 와이! Light to be continued. 어? 아! 아 잠깐, 여기가 혹시 오마케방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죠?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플레이하신 분들이 함께 이제 조용히 즐길 수 있도록 해놓고 나가도록 하죠. 그러면 타이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라이트 시즌 1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 게임 재밌네요. 나 이거 그 딴 거 게임 막 하느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어제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그 라디오에서 마녀님이랑 얘기해서 해봤던 건데, 아 재밌네 이 게임. 다음 시즌이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시즌2를,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시즌2, 3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주에 시즌 1, 2, 3를 다 끝낼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시즌 2를 언제 할지는. 하지만 그렇게 먼 시일 전에 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라이트, 거짓을 먹는 드래곤과 주황색 흡혈귀는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라이트 시즌 2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 라이트 시즌 1이었습니다.